의정부에서 또 돌빼미목 사러 오신 손님. 오늘 차가 엄청 밀려가지고, 차가 엄청 밀려서 지금 아침에 떨었는데 지금 오셨대요. 연휴여서 아마 지금 저희 여기 산속에 있어서 여기 차소리 하나도 안 들려서 차가 얼마큼 지나가나 몰랐더니 지금이 뭐써 몇 시야? 1시가 다 됐는데 지금 오셨네. 산돌빼미목을 여주로 가져가는 날. 그 이제 가을 벌써 분양이 시작된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돌빼도 말려야 되고 아직 할 일 많은데 이제 묘목이 미리 예약했던 분이 뭐 찾으러 오셨어 오늘. 그런데 오시는 분한테 이거 오늘 저희 이 돌빼를 선물로 드리는 거 한 병. 돌빼 산돌빼 술 이거 한번 드셔보시라고 혈압이 높으시다 그래서 이거 약주로 드셔보라고 지금 제가 선물 드렸어요. 이거 세기는 뭘로 써야 돼요? 이거요. 예. 이거 심을 때 올해 바로 주면 안 돼요. 아 올해는 그냥 심고 내년에 줘야 돼요? 어. 이거 아침에 열 그루 캐는 거예요? 열다섯 그루? 열 그루? 열다섯 그루? 이거 하얀 거 맞지? 죽 두 개가. 어, 하얀 거 맞지? 응, 하얀 거 맞아. 내가 빨간 거. 응. 다음에 하얀 앵두나무 사시는구나. 장갑 갖다 줄게. 강원도 사람 돌에 질렸잖아요. 어, 그래서 이렇게 흙 만지면 기분이 좋아. 막 부들부들해서. 온 지 이제 6년 차인데. 맞지. 그때 아예 아주 그걸 500만 원, 520만 원짜리 갖다 뒀어요. 어.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막 흙을 퍼가요. 그래서 아니, 안 돼. 많이 가져가지 말라고 내가 막. 아, 대추니까 대추가 있구나. 어, 대추면 뭐. 어, 그건 대추면 뭐. 지금 이거가 무슨 거더라? 피자도. 아이고 우리 신랑 힘들어라. 과도를 엄청 좋아하거든요. 어. 과일은 잘 다 됐네. 좋아해요. 아이고 아이고. 그래서 보통 원래 한 복숭아 날 때 예. 제가 그 사이에 두 박스를 먹거든. 어, 과일은 워낙 그래서 젊으셨구나 정수 아빠. 젊어 아니, 목소리도 젊으시고.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응. 그런데 젊은이가 목소리가 나잖아. 나쁜 거 하나도 안 드시니까. 젊은 사람 줄 알아. 그러니까 한 40 목소리가 나잖아. 더 좀 속된 표현하면 뭐 젊은 애들인 줄 알았어.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담배 안 피시죠. 네, 저 못 피워요. 그 뭐 담배 안 피시지, 술 안 드시지, 좋은 과일만 드시지. 그러니까 저렇게. 과일은 다 잘 먹어요. 아이고 저 봐. 그러니까 얼굴도 애때 보이시고 좋잖아. 동안이셔. 그래서 오늘. 그러니까 아, 잘라주세요. 그러니까요? 예, 예. 어, 이렇게 잔뿌리가 많아서 100% 잘 산다. 우리 묘목은. 뿌리가 완전 이렇게 몇 번씩 옮겨 심어서 키운 묘목이라 뿌리가 왕성해요, 이렇게. 그래서 저희 거 가져가시면 100% 잘 산다고 이분이 알아보네요, 아예. 제하고 두 개밖에 없어요. 아, 이거 하나 주세요. 뭐가? 복숭아. 빨간 꽃. 빨간 꽃? 포종복숭아. 그 너무 예뻐, 너무 예뻐. 예.